여러분,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언제 출현했는 줄 알아요? 예. 이게 생긴 지가,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그리스 시대부터 그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가. 언제 출현했나 하면, 이게 한 50년도 안 됐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50년도 안된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포앙카레라는 사람이 불란서 수학자가 자기 창의적 단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 자기 브레인 속에 일어났던 단계를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몇 개, 한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들어보셨죠? 딱 품는다. 그다음에 상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체계를 좀 나눠놨어요. 그걸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돼갖고 소설에 좀 인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이트헤드라는 논리학자가 했던 그 방식을 체계화하면서 화이트헤드가 근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를 썼대요. 예. 멘탈의 도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 밝힐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고대로 가면 창의성에 해당되는 똑똑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라는 그 특징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 생각했나면, 고대로 올라가면, 중세 고대로 올라가면 똑똑하다, 창의적이란 말에 같은 말이 뭐였냐면, 기억을 잘한다는 말이 창의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2000년 동안 종속해왔던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그 데피니션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속지 마세요.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50년도 안 됐고, 인류 역사 대부분은 창의성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흑개비가 덮여 쓰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지금은 우리 교육이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의성의 데피니션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창의성이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의식 암기 교육이 안 좋은 교육이라고 이게 점을 이게 아주 그 낙인을 찍으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어도 대부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 벌어진 게한 30년도 안 됐습니다. 나 결론 좀 말씀할게요. 대한민국이 6.25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거의 한 150개 나라 중에서 140등쯤 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 있잖아요. 알잖아요. 극단적으로 못 사는 나라 있어요. 근데 왜 지난 50년 사이에 경제 12개 바뀌어졌느냐? 우리나라 무슨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 예, 학생들. 예, 시골에서 소 팔아갖고, 논 팔아갖고 교육시켰잖아요. 그거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꾼 겁니다. 근데 교육의 요체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입식 암기 교육이에요. 주입식 암기 교육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학습법이고 창의성이 산실이요. 그걸 지금 버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박자세가 지난 2000년 전통을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의성이란 말이 인류 사회에 생긴 거 50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창의성은 똑똑하다는 말은 정확히 뭘 표현했냐면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거는 역사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그 가거보는 선비들이 사서상경 한지를 살려면 소한 마리를 팔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이 텍스트가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저 500년 전만 돌아가도 거의 뭐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아시겠어요? 소를 팔아갖고 전 재산을 처분해야 책을 살수 있어요.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유럽사를 해보면 기록을 어디 남겼냐면 양피지다 남겨, 양피지. 얼마나 비싸요, 양피지에. 양한 마리 잡아봤자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양한 마리 잡아야 A4 용지 하나 나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됐나요? 그렇다 그래. 아무나 이렇게 텍스트로 남기는 게 아니고 성경, 주로 성경입니다. 텍스트로 남겼고, 이 성경이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게 종교개혁 이후에 구르텐베르크가 찍어내기 이전에는 성경을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사들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대성당 같은 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못 봤어요. 수도사들이 평생 하는 게뭔줄 압니까? 필경 하는 겁니다. 사경. 알죠? 자,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잠깐 빌리거나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한 마리, 소한 마리 줘야 되니까. 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깡그리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1000년 이상 동안은 인류가 총명하다, 똑똑하다, 지금 이야기하면 창의적이다 말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는 사람을 지칭했던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해왔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에 천자문, 하늘천까지 다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4살, 5살부터 해갖고 1년이면 그 다 통달했잖아요. 소화까지 다 했잖아요. 동문선서까지 다 했잖아요. 전부 다 암기했잖아요. 그럼 그 암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안 걸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들 무렵이면 천자문 다 띄었어요. 됐나요? 네, 또 들어 이야기해 줄까요? 노대글이라는 게 있어요. 몽골 말이나 그 중국 말을 우리나라 그 사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통역관들이 저 중국 말하고 몽골 말을 배우는 그 책자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요. 그 두 달 만에 그 다 마스터 해버린대요. 우리 영어 10년 해도 못 하잖아요. 응. 그 들어가면 두 달 만에 다 한대요. 통역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좀 내람되게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모르는 사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 역사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최근 30년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검사들한테도 강의해봤고 판검사 다 강의해봤어요. 자기 분야 이외에는 하나도 암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부식 분들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래 됐는가를 고발하는 거예요.